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전해드렸습니다. 바이오젠이요. 간밤에 40% 넘게 급등 흐름을 보였습니다. 치매 치료제와 관련된 긍정적인 이슈가 나왔고요. 아마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움직일 것 같습니다. 관련된 이야기 미리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의 이광수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제 치매 치료제가 임상 3상에 성공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왔는데 네.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습니까? 네, 일본 제약사 에자이가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제약사 에자이와 그게 미국 파트너 바이오젠이 개발 중인 치료제 이름이 레카네밥이라고 하는데 효과가 일부 입증됐다라고 지금 외신을 통해서 지금 전해졌습니다. 그 알츠하이머병 치매 초기 환자를 대상으로 한 3차 임상 시험에서 그 증상을 상당히 늦춰줘서 그 대규모 시험 1,800명을 대상으로 시험을 했는데 굉장히 좀 둔화시키는 증상을 완화시키는 그런 최초 약물이 됐다라고 지금 블룸버그가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18개월 동안 임상을 시작을 했는데 인지 저하 속도를 27%나 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상 시험의 주요 목표를 달성했다라고 지금 에자이 측이 밝혔고요. 투약 환자 가운데 2.8%에서 뇌부종 관련 증세, 0.7%에서 뇌출혈로 인한 증세가 나타났는데 이 말을 왜 했냐면은 앞서 개발됐던 아두헬름이라는 치매 치료제가 굉장히 뇌부종에 대한 그 부작용 우려가 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부작용이 예상치 이내에 들어와 있다. 그래서 부작용도 상당히 안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에자이는 이번 결과를 올해 11월 알츠하이머 학회에 보고한 다음에 사용 승인을 내년 3월까지 받기 위해서 미국 FDA에 시험 자료를 제출할 계획이다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이게 매크로 상황이 사실 지금 좋지는 않은데요. 원래 이제 11월 알츠하이머 학회가 있다고 하면은 한 그런 바이오 주들은 한 10월이나 아니면 11월 초에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다가 알츠하이머 학회에서 좋은 결과 나오면 한번 더 가고 아니면은 좋은 결과가 아니라 우리가 예상했던 걸 좀 되풀이한다고 하면은 좀 다시 반납하는 이런 게 좀 바이오주의 좀 일반적인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연말에 시장 상황이 너무 안 좋으면 또 안 좋을 수 있으니까 그래도 일단 이런 패턴이 있다라는 걸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츠하이머 학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도 한데 코로나19가 네. 터지면서 예전만큼은 사실 힘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간밤에 이러한 뉴스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 흐름을 보였고 1111 신고가 경신했고 네.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관련 종목들이 아마 움직일 텐데 뭐 지금 생활하는 종목으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뭐 젠백스 정도 있고 그리고 네. 피플바이오 퓨처캠 정도가 현재 시장에서 좀 언급이 되더라고요. 네. 뭐 시장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시장의 분위기는 사실 어제 좀 움직였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어제는 안 움직이고 그죠. 이제 사실 뉴스들이 좀 많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좀 해석이 나오면서 아무래도 오늘 좀 반영이 될 수 있지 않나 좀 그렇게 감히 한번 전망을 해보는데요. 네. 이게 사실 이게 바이오젠과 에자이가 앞서 나가는데 그럼 경쟁사들 다 죽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셔서 안 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알츠하이머병 치료제가 아직도 인류가 공략하지 못한 미지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한쪽에서 이렇게 임상 3상에서 좋은 결과를 나온다고 하면은 오히려 나머지 후발주자들에게도 희망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 바이오 업계 전체적으로 약간 심리를 개선시키는 그런 작용을 할 수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국내에서는 그 젠백스가 이제 상장사인데 여기가 좀 기술력이 있다 이렇게 그쵸, 좀 업계에서 네. 평가를 받고 있는 게요. 국내 2상에서 임상시험을 지금 마친 상태고 국내 3상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개발하겠다는 데들이 정말 무수히 많은데 여기가 좀 이제 국내 3상을 앞두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진척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 글로벌 2상 지금 임상시험 IND 승인을 받아서 이제 또 여기서 글로벌 2상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상 결과를 보면은 국내 12개 의료기관에서 중등도에서 중증 알츠하이머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이상 시험을 했는데 여기서도 또 중증 장애 점수 좀 월등한 개선 효과 그러니까 이게 완벽하게 치매 치료제를 투여했다고 해서 씻은 듯이 나을 수는 없어요. 아직까지는 우리가 그 과학이 그렇게 발달되진 않았고 다만 증상이 개선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성과인데 지금 이상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를 했다. 이게 이제 젠백스 측의 입장이고 그 비상장사 중에 아리바이오가 좀 여기서 또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거든요. 네. 여기가 이제 상장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OTC 시장에서 지금 거래가 돼서 개인 투자자분들도 지금 아리바이오를 지금 KOTC에서 거래를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알고 있는데 여기가 지금 미국 임상 3상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서 올해 초에 유상증자를 통해서 지금 자금을 마련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발기부전 치료제로 알려진 그 경구경 치료제를 아무래도 이제 그 알츠하이머병이라는 게 뇌에 혈액이 잘 돌지 않아서다라고 분석을 해서 이게 좀 뇌 혈액을 잘 돌게 만드는 그런 기준으로 만들어진 약인데 뭐 여러 가지 또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기전이긴 한데요. 이제 이런 것들을 지금 인상 3상을 이제 글로벌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도 좀 이제 오늘도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일단 알겠습니다. 아리바이오 같은 경우는 OTC 시장에서 네.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종목이고 젠백스 같은 경우는 오늘 시장에서 움직일 수 있을 텐데 하지만 이슈가 워낙 또 강한 이슈이다 보니까는 네. 변동성 좀 주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일단 뭐 바이오젠 같은 경우는 지난해 아두헬름에 대해서 네. FDA에서 조건부 승인을 해주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가 급등한 게 조금 어떻게 보면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네.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바이오젠 자체적으로 개발한 치매 치료제도 있었는데 이미 FDA 승인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18년 만에 FDA가 승인한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신약으로서 굉장히 기대를 모았는데요. 이게 사실 FDA 자문위, 그러니까 FDA가 최종적으로 승인하기 전에 이 자문위에 이제 한번 의견을 들어본단 말이에요.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이 된. 근데 거기서는 사실 승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때 아두헬름에 대해서는 진짜 약간 이게 효익이 그렇게 크지 않다. 그리고 부작용 우려가 굉장히 크다라고 이렇게 공고를 했는데 승인하지 말라 했는데 FDA가 최종적으로 승인을 했거든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약간 조건부로 승인을 네. 했는데 이게 사실 뭐 그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게 그 현장에서의 판단 그리고 약값이 지금은 절반으로 낮아졌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약값이 1년에 6천만 원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있어서 상업적으로는 실패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바이오젠의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굉장히 회사 자체의 존립 자체가 흔들리는 그런 정도로 빠졌었는데 지금 이번에 좀 이제 에자이와 함께 파트너 맺은 그 이제 레카네밥이 이제 삼성에서 좋은 결과를 보이면서 주가가 간밤에 굉장히 많이 올랐고 좀 희망이 있지 않나 좀 이렇게 바이오젠 주주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바이오젠 같은 경우에는 좀 국내 투자자들에게도 많이 알려진 게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함께 합작사 삼성 바이오 에피스를 같이 네. 만들었었잖아요. 그런데 이 삼성 바이오 에피스를 사실 지난 4월에 삼성에게 다 넘겼습니다. 근데 그게 뭐 배경이 뭐 정확히 뭐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이 아두헬름 실패 때문에 지금 돈이 많이 부족해서 지금 한 푼이 아쉬운 상황에서 삼성에게 다 넘긴 것이다 이렇게 업계에서 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 바이오젠이 이 레카네밥으로 분위기 전환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이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관건은 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6천만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약값이. 네. 그래서 이게 사실 보험 적용 여부가 지금 관건이에요. 사실 이 6천만 원을 이 환자가 다 내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보험 적용이 얼마나 될지. 아두헬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제한적인 영역만 보험이 적용이 됐거든요. 근데 이 레카네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임상 3상 결과 좋다고 하지만 앞으로 보험 적용이 어떻게 될 것인지 뭐 이런 단계들이 남아 있으니까 그 마냥 또 이렇게 뭐든지 다 긍정적으로 볼 수는 없는 노릇이고 아직까지 한 영역이 남아있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FDA에서 조건부 승인이 났던 날 바이오젠의 주가는 두 자릿수의 급등은 아니었거든요. 네. 한 자릿수의 급등이었고 그리고 또 간밤엔 또 바이오젠이 임상 3상에서 성공을 했다라는 이유만으로 지금 40%가 넘게 급등을 했는데 일단 승인은 안 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승인은 언제쯤 되고 전반적인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네, 이제 승인은 이제 신청을 하겠다라고 이제 에자이 측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원래 오리지널 제약사니까 이제 연말에 이제 그 학회에서 발표를 하고 내년에 이제 FDA 승인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라고 해서 뭐 내년에 만약 정말 계획대로 된다고 하면은 내년에 승인 받고 이제 바로 이제 신약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지금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이오젠이 간밤에 또 많이 올랐던 이유는 워낙 또 바이오젠은 그 아두헬름 때문에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해서 시청이 많이 쪼그랐던 상태였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작용하지 않았나라는 좀 분석이 되고 있고요. 또 워낙 또 이제 그 이게 아두헬름도 마찬가지고 레카네마도 마찬가지고 그 아밀로이드 베타 기전으로 이제 개발이 됐어요. 이 아밀로이드 베타가 뭐냐 하면은 그 치매 치료제 그 치매 환자의 뇌를 봤더니 그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그 플라그가 많이 쌓여 있어서 이거를 좀 줄이는 걸로 한번 설계를 해보자였는데 아두헬름이 사실 효과가 없자 이 기법 자체가 애초에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되게 비관론이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이 레카네밥이 성공을 하면서 아, 이 기법이 완전히 죽은 것은 아니었구나 이걸 잘 활용하면 되겠구나라는 이런 약간 이제 긍정적인 희망이 또 나오면서 많이 또 오르지 않았나라고 분석이 됩니다. 일단 뭐 인류에게도 너무나 좋은 일이고 어떻게 네. 보면 시장에도 좋은 일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 지금까지 바이오주 하면은 백신주나
치료제 관련주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뭐 백신주도 다 힘을 잃고 있는 상황이고 치료제도 거의 안 쓰는 상황이니까 뭐 관련된 종목들도 잘 안 가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지금까지 사실 좀 죽었던 바이오 기업들이 다시 한번 살아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바이오 시장 자체에 좀 훈풍을 불어다 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좀 살아남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국내 최근에 또 IPO를 많이들 하려고 하시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꼭 지금이어야 되냐라고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다 이제 회사 각각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최근 뭐 올해 뭐 노을, 보르노이, 에이프릴 바이오, 루닌 이런 기업들이 사실 공모가 희망 밴드 아래도 아니고 그 아래를 깬 데서 공모가를 확정을 하고 상장을 한 일이 있었는데 사실 뭐 잘 못했죠. 잘 이렇게 시장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는데 최근 이제 RP바이오라고 해서 이제 그 OEM ODM 연질 캡슐 OEM ODM 그죠. 제조사가 이제 좀 사실 뭐 제조업에 가깝고 일단 매출이 찍히고 실적을 찍힌다는 그런 점에서 지금 최근 시장에서는 이런 점들이 각광을 받고 있어서 굉장히 높은 경쟁률로 지금 공모 시장에 입성 예정이 되어 있고요. 또 이제 신약 개발 바이오 벤처로는 샤페론이 좀 IPO 지금 제도전에 나섭니다. 오늘부터 수요 예측이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관심 있는 분들은 오늘 지금 좀 참여를 할 건지 말 건지 이걸 좀 눈여겨 보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여기도 네.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 파이프라인이 있거든요. 여기서 염증성 질환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실 뭐 바이오젠과 에자이에서 지금 좋은 결과를 냈으니까 샤페론이 마침 또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 파이프라인이 있으니까 네. 여기서 또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고 하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RP바이오랑 사실 뭐 샤페론은 결이 다르긴 한데 라이선스 아웃, 로열티로 수익을 내는 회사잖아요. 그런데 최근과 같은 시장에서는 사실 이런 기업들이 사실 각광을 받진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뭐 계획대로라고 하면은 2024년부터는 이렇게 턴어라운드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말 그게 설득력이 있다고 하면은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갈 것이고 아니면은 그 앞선 바이오테크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설득력 없이 항상 뭐 언제 턴어라운드 할 거라고 하지만 정작 그때 턴어라운드 하는 기업들 거의 없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뭐 그런 정도의 설득력이라고 하면은 사실 투자자들이 외면을 받을 것이고 그런 것들을 한번 일단 뭐 경쟁률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부터 한번 시작이니까 같이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앞서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만 RP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코스닥 시장에 입성을 하기도 하고요. 일단 치매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하고 왔는데 바이오 네. 안에서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까지 뭐 백신도 있었고 오늘은 치매를 짚고 왔는데 또 다르게 현재 바이오 시장에서 집중하고 있는 이슈가 있을까요? 뭐 감기약도 있을 테고 아주 작지만 어떤 네네. 것들이 있습니까? 맞습니다. 최근에는 사실 그 임상에서 이제 자진 철회를 하거나 보류를 네. 하거나 이런 일들이 많아서 사실 투자자들의 실망을 굉장히 많이 했던 그죠.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박셀바이오, 메디포스트, 그 대원제약, 메디팩토 이런 기업들이 올해 들어서 임상 뭐 이상에서나 이런 식으로 약간 중단하거나 뭐 자진 보류하거나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서 주가를 많이 내려갔던 부분들이 사실 있어요. 그래서 좀 이제 역시 K바이오 아직 멀었다. 그죠. 도대체 유망하다고 하는데 언제 유망하다는 거냐 이런 얘기 투자자분들이 많이 실망을 했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좀 안타깝습니다. 갑죠. 네, 그런데 반면에 또 셀트리온이 굉장히 또 바이오 시밀러를 계속 승인을 받고 있고 여기서 정말 실적이 나고 있고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전해드렸지만 롤론티스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뭐 승인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승인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보면 또 긍정적인 부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말 중소 바이오테크를 접근하려면은 정말 뭐 나만이 아는 정보가 있다라고 하면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마시고 투자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정말 중소 바이오테크 투자하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 한미나 셀트나 아니면 삼바 같은 이런 대형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하나 파이프라인이 중단됐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거든요. 그죠. 사실 다른 데서도 돈을 벌고 있는 회사이기도 하고 파이프라인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이런 약간 대중대형 바이오테크들을 보는 게 사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좀 맞지 않나 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시장과도 또 잘 맞는 그러한 투자 전략일 것 같은데 시장이 워낙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 바이오주들 어떠한 뭐 소식이라든지 내부 소식통으로 인해서 듣고 지금 들어가기보다는 뭐 바이오 시밀러와 같은 뭐 그래도 돈이 되는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삼성 바이오로직스, 한미약품, 셀트리온과 같은 기업들을 오히려 바이오 쪽 안에서는 지금 시점에서는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까지 듣고 왔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데일리의 이광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